자, 세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 다시 한 복습을 해보면은 시 도지사 소개, 시 도의사 소개, 특별자치시장 들어갑니까? 특별자치 도의사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시공구 증장할 때 시장 소개는 특별시장은 안 들어가죠. 강력시장도 안 들어가고, 특별자치시장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바대로 한다면 군수는 지자체죠. 군 군수는 지자체 참 장이죠, 장이 되는데 시장이 지자체장이 아닐 수도 있죠. 제주도 서귀포시 맞습니까? 구라고 해서 또 모두가 자치구인 것은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만 자치구 구청장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건축법은 진짜 중요하다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를 하려면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물도 아마 허가를 받았을 것 같아 허가권자가 누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특자시장 특자도이사 그건 항상 그 사람이 합니다 특자시장 특자도이사하고 시군구청장이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시장은 허가권자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맞죠? 양평군수는 허가권자가 될수 있죠 양평군수는 허가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3빌딩처럼 21층 이상이 되면 허가권자가 바뀌어버리죠 특별시장으로 또 광직시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도의사는 절대로 안 된다 도의사는 절대로 안 된다 실제로 시 도의사 중에 시 도의사 중에 허가권자가 될수 없는 사람은 도의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 지자체 장 중에 지자체 장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될수 없는 사람은 누구다? 도의사입니다. 그런데 특자 도의사는 특자기 때문에 되겠죠. 음,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형별로 들어가는데 형벌 뭔가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죠.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벌이라 그래요. 이것도 하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심무제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형벌 중에 우선 사형은 우리가 관련이 없죠. 뭐 예를 들면 주택법을 어기면 사형을 처한다 이런 건 없어요. 주택법을 어겼을 때 사형한다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사형이 이제 최고였던 뭐 형벌이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주택법이든 공동주택관리법이든 벌칙이 있거든요. 그벌칙에 보면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어요. 그럼 벌금은 형벌입니까? 형벌 맞아요. 그럼 금고도 역시, 형벌입니까? 그, 나중에, 이제, 공동대 관리부 등을 보면, 이 형벌 중에, 금고 이상의, 이런 말이 많와요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이면 뭐죠, 그게? 세 가지. 사형, 징역, 금고를 이야기합니다. 실질은 사형 그였고, 사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관련해서는요. 그, 출원자 징역 내지는 금고죠. 그럼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뭐죠? 둘다 형벌이죠. 공통점은 형벌이지만, 이 징역은 역자가 들어가는가봐. 역, 역, 거기서 뭔가 노역을 한다고. 노역을 하는데 금고는 합니까, 안합니까안 한다. 이런 점이 있고, 우리 이제 형법이든 주택법이든 이런 법의 이제 입법태도는 입법태도는 징역을 더 뭐라 할까, 벌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고 이상 징역 할때 징역이 들어가죠. 음, 징역이그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주택벌을 어겼다. 그럼 투투가 있거든요. 제가 투투를 많이 해요. 2년이의 하 징역, 2천만 원이의 하 벌금. 이렇게 하죠. 그럼 징역, 징역은 금고 이상이죠. 맞죠? 어, 그런 식으로 좀 알아. 그러니까 이 것까지만 좀 알면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환자 그렇다면 징역이나 금고하고 그다음에 벌금의 차이가 뭐죠? 징역과 금고는 가다 버리죠. 감방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음, 자유행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징역이든 금고든 한번 읽어보면 징역은 수행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서 정력이라고 돼 있죠. 정력이 뭐냐면 일정한 노역이나 부역에 봉호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게 자유행이에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제하는 겁니다. 벌 자체를 어떻게 하죠? 한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오늘 뭐강요하러 오고 이게 자유롭죠. 그런데 그거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자유형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인 반면에 금고 같은 경우는 수행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맞죠. 자유형은 맞지만은 정력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역과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역이좀 엄한 벌입니다. 근데 똑같은 형벌인데도 벌금은 자유행이 아니죠. 요거를 재산행이라 그래요. 돈으로 일정한 돈을 내도록 하죠. 역시 벌금은 벌금, 어, 벌금 역시도 형벌은 맞죠. 그래서 보면은 범죄인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산행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금은요 한 5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봐. 벌금 보통 돈은 한 5만 원 이상으로 하는데, 우리 쪽에서도 막 벌금이 어떤 경우는 10억짜리도 있고 요 많아요. 근데 제일 쉬운 문제 많이 놓는 것은 33, 2, 2, 1, 1입니다. 이 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많이 놓옵니다 이런 형벌 같은 것도 우리 쪽에서 출제가 다수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참고사면 말씀드리지만 가료가 있고 몰수가 있거든요 몰수는 들어봤죠? 몰수, 몰수는 몰수 거기 밑에 보면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거 있죠 그거를 보통 몰수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장고 삼아 말씀면 가료도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돈으로 부과하지만은 범죄인에 대해서 게뭐 범죄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지만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부과하죠 가료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약간 적겠죠 적어도 너무 적은 건안 되죠 그래서 가료가 보통 2천이상이라합니다5만 미만입니다. 이건 참고상항입니다벌금 의미가 있습니다. 벌금벌금이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번 6번은 뭐 생략해도 되고, 아 이제 야 된다 참. 그 이제 자격을 또 어떻게 좀뭐 박탈한다든지 일정 기간 정지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와 관련돼서는 자격 정지가 중요하죠. 자격 정지 아시죠? 자격 정지. 다시 말하면 주택 관리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도 뭐 물론 출제는 됩니다. 자, 그다음 8번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면 이제 지금은 어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법규 완전히 시험치기 전 되면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질문이 많와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런거 질문을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뭡니까?라고 저보고 물어보면 저도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차이점이 뭐냐면, 과태료는 과태료만 있지만, 가진금은 반드시, 반드시 나이다, 참. 뭐 앞에 무엇이 붙어요. 뭐, 뭐에 가름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아시죠? 주택관리업자도 들어봤죠? 그럼 주택관리업자가 잘 보시면 주택관리업자를 좀 합니다, 지금부터 일부러. 주택관리업자는 뭐냐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등록을 해요. 전문가겠죠. 주로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자가 될수 있는데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을 하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어느 공동주택 단지 있죠. 의무관리대상 들어봤죠?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 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면은 입주자 대표이 들어봤죠. 입주자 대표이가 자격 있는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을 한다고요.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택관리 업자 선정이요. 에 선정을 할 때는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죠. 선정을 했으면 그 사람이 현재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거든요. 받고. 공동주택 단지 해관대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법령을 어겼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법령을 어기게 되면은 뭐를 하느냐면 등록했던 것을 말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거든요. 1년 이내 영업 정지를 하면은 누가 불이익을 얻었죠, 지금? 주택 관리업자가 만약에 법을 어겨서 등록 말소가 된다. 또는 영업이 일정 기간 정지가 되면 누가 불익을 이 받아요? 지가 불익을 이 받죠.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익을 이 받잖아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쨌든 만은무 관리 대상이라서 위탁 관리하기로 결정했고 알파라는 어떤 주택 관리 업자를 선정했는. 데이 사람이 법을 여기 가지고 등록이 말소된다. 영업이 정지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받아요? 입주자 등이 받는 거죠. 그런데 등록 말소는 워낙 위반행위가 크기 때문에 등록말소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등록말소를 언제 한다면 해야 되지만은 영업정지는 영업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거죠. 위반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죠. 그런데 영업정지를 하면 그 기간이 3 개월이다. 하면 3 개월 동안에 주택 관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공동주택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선은 누가 키웁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 정지 원래 상계를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름하여 하면 가산금이 나오는 겁니다. 가름하여 하면 뭐다? 일반적으로 그게 가산금입니다. 그,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뭐에 가름하여 주로 정지에 가름입니다뭐뭐 정지. 그것이 영업 정지일 수도 있고 영업 정지일 수도 있고 무슨 정지일 수도 있죠. 사업 정지라고 표현이 조금씩 달라. 그런데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되면 그런 걸또 모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가진 금액이 금 천만 원짜리도 있고, 삼천만 원짜리도 있고, 오천만 원짜리도 있고, 십억짜리도 있거든요. 그건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그저 쫙 종합적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아, 가진 금은 구때 이야기하지만 뭐뭐를 갈아매야 합니다. 출제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테로는 그냥 가테로야, 그냥 가테로가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보면 가진 금이래 돼 있죠. 가진금은 밑에 뭐, 그거 다볼 필요 없고, 니언을 보시면, 사례에 보면은, 주택관리업자 돼 있죠? 얼마죠? 천만 원. 그거만딱 체크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돼요. 주택관리업자, 이제 참고서 만 제가 증언한 겁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얼마라고요? 천만 원. 그 밑에 이제 B, C, D, 이런 것들이 보면,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맞죠? 지금 외울 필요가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요봐야뭐 1년 약 뒤에 이제 시험 칠 텐데, 그때 다시 이어면 되죠? 음, 가진금이 있던 만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태로입니다. 가태로도 실제로 가진금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장으로 근무하죠.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그럼 거기에 뭔가, 뭔가 업무를 잘못하게 되면 가태로를 많이 막는다더라고요. 여기 알아두셔야 되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테로는 우리가 공동대 관리법 같은 경우 제일 많은 게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아, 3천만원 아, 없다.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런 게 많이 나와. 2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하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과징금과 가테로 차이점을 할때 과징금을 먼저 여우자고요 이해를 하자 말입니다. 과징금은 뭐에 가음하여 뭐뭐 정지의가름하 이러면 과징금입니다. 주관식도 나왔습니다. 과징금이 된다. 그런데 카테로는 나중에 그것이 2천인지 1천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주로 그래요. 이거위주로 나중에 위험은 되는데 자돈 문제 중에 좀 아주 특이한 돈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구분 있죠. 요거 한 다섯 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보니까 뭔가 돈인 것은 확실하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서 이행이죠. 뭐를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인데 여기서 가장 큰 특색은 반복 부과입니다. 반복 부과입니다. 이렇게 가태로나 이런 것들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부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행 강제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 부과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이에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건축법은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죠? 맞습니까? 건축법을 다루는 법인데 저를 볼게요 저를 그래서 아까 했지만 건축법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원칙이 허가예요 허가권자가 아까 누구를 했죠? 턱턱 시군구청장입니다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겁도 없이 허가 안, 허가도 안 받고 건축을 했다고 죠 이랬을 때 허가권자가 열받죠 열받, 열받을 때 하는 것이 시정명령이에요